청사빠의 황충원. 미칩니다. 그가 지나치게 피해 나가고 있어요. 반다리. 대신이에요. 형님 안 돼. 반다리. 극한으로 힘쓰다 보면은 미친놈 같다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네 제가 그렇게 한번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사빠의 금광산. 아, 그렇지. 오. 자고 차고 차고 차고.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구나. 자, 잡치기.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대체로 다시 오늘 들어와서 우승을 하면 드라마 앞에 쓰겠다. 형 하는 우승까지 노래 봐야 되겠다. 금메달은 내 거다. 대왕전에 임하는 두 선수가 인사를 하고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강서! 황충원 가자, 황충원! 할 수 있다! 강서! 지금 올라온 두 선수가 아마 연습량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 열심히 한 결과, 행운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사빠의 황충원, 그리고 홍사빠의 금광산. 빛나는 결승전이에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밤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황충원 그리고 금광산 사빠조차 쉽게 내주지 않아요. 아 이거 큰일이다. 이대로 잡혀서 쓰면은 땡겨갈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강산이 형 팀 체크하게. 내리지 말고. 슛! 밀어내면서. 그렇지. 형님, 가세, 허리 한번 펴고, 가슴, 가슴 펴고. 가슴 펴고, 가슴 펴고. 지금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울 시기가 밀려요. 지금 워낙 뭐 힘을 두 선수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승전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결승전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힘으로 붙어요, 힘으로. 밀어내! 밀어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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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 금광산 박차입니다! 들반지기! 들반지기! 대치기! 들반지기! 오른쪽! 오른쪽 봐라! 오른쪽! 들비지기! 제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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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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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기! 들반지기! 안다리! 피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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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자세를 낮추고 있는 황충원과 금광산. 오른쪽! 돌아 나오면서 밀어주고, 밀어주면서 돌아 나오면서 들어가지. 야, 진짜 못 보겠다. 오! 야, 진짜 못 보겠다. 오! 오, 지금 3관을 쳐요! 칩니다! 오, 지금 3관을 쳐요! 칩니다! 왜 이래 무리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첫 번째 판 황충원이 짜냅니다. 고쳤어. 아, 다리 잡아 고쳤어. 너무 힘을 과하게 쓰다가 순간적으로 힘이 또 몸 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가슴 쪽에 잠깐의 지금 경련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자, 큰 부상이 네.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치는 건 안 돼요. 아, 일단 일어났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만약에 늑골에 골절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못 움직이는데 네. 아, 지금 그렇게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 갈비뼈 쪽을 누르면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있다면은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면은 네.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반대 쪽이 안녕하세요. 반대 쪽 강산아. 잠깐만 강산아. 이게 골절일 수가 있어요. 골절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몰라. 골줄이면 제가 일어서건 움직일 때 많이 아플 건데 그렇게. 아니야, 그걸 몰라. 힘들어가면은. 아니야, 아니야. 잡으면 더 아작나. 안 돼. 안 돼, 안 돼. 뼈를 지금 눌러. 네, 그러면 안 돼. 삿바라도 한번 잡아보고 삿바 잡았을 때 제가 힘이 그래도 안 들어가다 고통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대해서 안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의료진의 판단으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선수 보호 차원도 그렇고 물론 결승전에 네. 아쉬움이 있고 네. 결승전 경기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의 보호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씨름의 제왕, 그 제왕의 자리에 황충원 선수가 오르게 됐습니다. 제일 우선 처음에 든 생각이 백암중학교 친구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샌드 타이거! 화이팅! 화이팅! 감독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준 걸 친구, 백암중학교 친구들이 다 받아주면서 연습상들 해줬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차라리 몰판에서 치고 내려오는 게 낫지 이렇게 포기하기 너무 네, 아쉽더라고요. 축하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원아. 사람인지라 이겼을 당시에는 당연히 기쁘죠. 근데 뭐 일어나시질 못하고 숨도 막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은 거 보니까 되게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너무 아니다, 못 보겠다. 마음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좋아할 수는 없었죠.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씨름의 제왕, 제왕전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대한씨름협회 황경수 회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제왕전 3위 홍범석 선수입니다. 2위를 차지한 선수 바로 금광산 선수입니다. 씨름의 제왕 제1대 제왕의 자리에 오른 선수 황충원 선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황금 장사복을 입고요. 자 그리고 제왕 인증서 황소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와 동민 형이 그렇게 갖고 싶다 했던 황소야. 순금 30돈 그 금메달 수여가 이어집니다. 노래 좀 잘 받아.